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인데요. 방귀 뀌었어? 덴마크 결국 방귀세 매긴다. 세계 첫 농업 분야 탄소세 도입. 연말 의회 통과 시 주변국 확산 가능성. 이 방귀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 탄소가 그 지구 온난화를 하여 그 온난화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지구촌이 기후위기로 몸살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농업 분야의 탄소세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축이 트림, 방귀 등으로 배출하는 메탄에 세금을 부과해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메탄은 대표 온실가스이니 이산화탄소보다 대기에 머무는 기간은 짧지만 열을 가둬두는 온실 효과가 80배 이상 크다. 이번 법안이 연말 의회를 통과하면 덴마크는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다가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다른 국가들이 다시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CNN과 NPE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소와 양, 돼지 등을 키우는 농가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론에 약 6만 원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난 6월 26일 발표했다. 농업산업 환경단체 등과 협상에 합의해 이르렀고 2035년부터 부과세금을 1톤당 750크론에 약 1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로는 60%가량 세금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론에 약 2만 4천 원, 2035년 기준 300크론에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덴마크 정부는 세금 협상안을 통해 2030년에 메탄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180만 톤가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1990년 수준보다 7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렇게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좀 하면 좋죠. 농민들의 반발은 덴마크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덴마크는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농업 강국이지만 탄소세가 생기면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덴마크 농민협동조합 DLG 측은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책에 유럽연합의 법안과 함께 가야 한다며 덴마크가 혼자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나 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다이아 같이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탄소세로 인하여 올라가는. 이유는 지난 6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도입안을 폐기했다. 앞서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 탄소세 도입을 검토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탄소세 도입 법안이 연말 덴마크 의회를 통과하면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다시 농업 탄소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스민 전했다. 각국 육류세 부과 저메탄 사료 개발 고민. 축산물 소비가 이제 꾸준히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축산 분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저장 성장 전략의 저탄소 사양 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0만 톤보다 18% 적은 77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분뇨의 퇴액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에 농가의 저감 설비를 50%까지 확대하고 보급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도 촉진했다. 일부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만큼 과도한 육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영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붉은 고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육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요즘 낙동강 상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독물을 흘려보내어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오염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주. 그리고 장마철에 더욱 다른 관을 지하로 묻어서 파이프를 배출하여 눈속임으로 우리의 산화를 오염시키는 기업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 못하겠지만 알 사람 다 알죠. 오늘 낙농 대국인 덴마크의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급증시킨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린다고 하여 농민들은 유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걱정입니다. 모 독국물 기업은 기촌하는 우리 집에 서울집에서 했던 똑같은 강한 독을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혀서 올해 그 독에 노출되니까요. 손가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마비되는 증세가 나와요. 가족들이. 계속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다가 이 독국물 묻히니까 그 손에 단 면적 부분이 굳은 살이 베기면서 그쪽을 연결되는 그 손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모 독국물 기업은 지금 기촌한 우리 집에 했던 똑같은 강도의 독을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올해 이제 노출되면 손가락 마비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집 밑에는 낮은 지형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사람을 상주시켜 우리 집에 독가스를 보내어 온 가정이 고통을 호소하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밤시간에 모터를 윙 돌려서 우리 집에 쇠파이프를 박아 독가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메탄을 우리 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 기업은 돌축대를 변경시켜서 국가의 돌축대가 수십 년 오래되어 있는 견고한 돌축대를 거기다 거기는 돌축대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다 거기 빗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박은 다음에 물 배수관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배수관을 마치 배수관인 것처럼 그 조작을 해놓고 거기다가 쇠파이프로 해서 우리 집에다가 관을 두 개를 보내서는 밤이면 11시나 새벽 2시, 4시 사이에 관을 윙 돌려가지고 초첨단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스를 보내면 우리 가족이 엄청 온 가족이 기침을 하고 두통이 나면서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고 이래서 쫓아가서 그 짓을 못하도록 했는데 그 짓을 하던 사람은 Y 기업한테 돈을 받아먹고 거기서 몇 개월 하다가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마 그 가스가 그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멍청하게, 그 멀쩡하게 있던 그 돌 축대를 콘크리트로 다 막고 거기다 빗물관을 7개를 딱 박아놓고 두 개는 쇠파이프를 넣어서 우리 집에 넣는 관으로 사용하고 윙 돌리면은요, 이렇게 메탄가스도 나오고, 어떨 때는, 이 Y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독가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런, 것이, 이상한 중급성 이런 이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머리도 아프고 숨을 못 쉬어서 밖으로 나와보면은 밖에서 냄새가 안 나요. 내가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화분을 넣어놓고 거기서 작품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냄새가 나서 비닐하우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당을 나오니까 아무 손 냄새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실내 내부에다가 냄새를 풍겼는데 우리 집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이상한 냄새를 풍겼는데 창문 밖으로 이렇게 마당에 나가보거나 주변에 이웃에서 어디서 나는가 찾으려고 하면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우리 집 내부에서만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하고 관계없는 그런 중금속의 황 냄새가 참 그리고 화장실 메탄은 우리 집에 보내기 위해서 YDF은 돌축대를 변경시켜 콘크리트를 한 뒤에 쇠파이프 배관을 통하여 독가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버젓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6일자 기사 방귀 뀌었소? 덴마크 결국 방귀에 세금 방귀세 매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우리 집 독가스를 보내고 있는 Y 기업에 대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